안녕하세요, 여러분.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죠? 저는 경남 합천 여기 산골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. 예, 이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예, 청고마비의 계절이 이제 왔는데 시골 마을은 조용하기만 합니다. 여기도 뭐 크게 오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돌담길과 흙담이 있는 그런 집들이 아직도 몇 채가 남아 있습니다. 명절 때 요즘 시골에 와보면은 조용합니다. 옛날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. 예전에는 시골에 명절 때 되면은 사람이 바글바글했죠. 저 외지로 나간 자식들, 손자, 며느리 오고 뭐 집이 뭐 사람 잠잘 데가 없을 정도로 방이 가득 차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머니,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조용하니 아무도 없는 텅 빈 빈집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시골에 이제 손자들이 오면은 아이고 할매, 할배들이 아이고 내 새끼 왔나 이러면서 막 반겨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도 보기가 힘듭니다. 자식들 내려오면은 벼 찧어가지고 쌀포대를 차에 실어주고 막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. 시골에 와도 추석 날에도 이렇게 조용합니다. 옛날에 그런 즐겁고 북적북적했던 분위기는 아련한 옛날 추억일 뿐입니다. 추석 명절 때 손자 손녀들 오면은 이제 시골에서 심심하니까 폭죽 같은 거 막 터뜨리고 예, 동네가 막 폭죽 퓨웅 날아가고 터지는 소리도 나고 했는데 지금은 적막강산입니다. 시골에는 고추 농사 많이 짓죠. 예, 빨간 고추 따다가 말려가지고 장에 내다 팔아서 돈 만들어가지고 명절 때 이제 손녀 손자들 오면은 용돈 예, 10,000원씩 20,000원씩 이렇게 나눠주신 할머니들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. 이 집도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 같은데 야, 막 빈티지가 잘잘 흐릅니다. 여기 마을은 오지는 아니지만은 동네는 휴대전화가 되는데 여기 마을길 넘어오는 고갯길에 가까이 오니까 거기에서는 휴대전화 신호가 안 잡힙니다.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보면은 휴대전화 잘 안 터지는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제 고향도 마찬가지지만은 명절 때 시골에 와보면은 빈집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시골 할머니들은 연세가 대부분 지금 80, 90 연세가 엄청 많으십니다.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혼자 식사 준비를 못 하십니다.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야죠. 그렇게 돼도 빈집이 또 생기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시골에 지금 늘어나는 거는 빈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은 시골 마을길 차 댈 데도 없고 국도변에도 막 차를 대고 했는데 지금은 널널합니다. 예, 차가 동네 몇 대 안 보입니다. 명절 때 시골 부엌은 옛날에 엄청 북적거렸습니다. 예, 며느리도 음식하고 시어머니도 하고 옛날에 또 그리고 뭐 차례를 다 지내서 음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예전 어머니들은 상당히 손이 컸습니다. 왜냐하면 옛날에 막 가마솥에 밥하고 자식들 많이 먹이고 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명절 음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. 결국에는 남죠. 이제 남으면은 그걸 자식들한테 다 싸서 나눠줍니다. 근데 문제가 이 못된 며느리나 자식들이 그 음식을 휴게소에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간답니다. 그 어머님이 알면은 통곡할 일이죠. 아무리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멀쩡한 음식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. 요즘 시골에 빈집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사람 사는 집 한 집 건너서 빈집 또 한 집 건너서 빈집 이 정도가 보통이고 어떤 동네는 빈집 두 채 건너면은 사람 사는 집 한 집 있을 정도로 거의 뭐 마을이
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 곡식 창고죠. 두지라고 하는데 저 흙으로 만든 두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네요. 야, 이거 시골에 와도 이런 두지 요새 보기 힘든데 지금 지붕 밑에 저기 보면은 삼태기도 또 걸려있죠. 야, 삼태기 저것도 이제 낡아가지고 쓰지는 못하겠네. 이 집은 작고 아담한 시골집인데 흙으로 이렇게 지어놨네요. 집 옆에는 텃밭이 있는데 자녀들이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제초 작업을 깨끗이 해놨는데 뭐 그대로 놔뒀으면 완전히 뭐 쑥대밭이 돼 있겠죠. 이 집은 빨래가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. 예전에 외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명절 때는 다 시골 고향으로 돌아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을길 걷다가 아는 동네 형님 아우 만나면 서로 막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? 어디 사십니까? 막 이렇게 안부를 물어봤는데 지금은 사람 한 명이 안 보입니다. 이 집은 멀쩡한 경운기가 세워져 있는데 집은 완전히 폐가네요. 흙담도 지금 무너져 내렸고 저기 안채는 보니까 완전 옛날 시골집 구조인데 위에 현판이 붙어있네요. 제실은 아니거든요. 제실을 저렇게 짓지는 않는데 현판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. 시골 폐가를 왜 안 파느냐 하면은 이 집을 없애고 나면은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다. 고향이 없어진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을 팔지도 않고 그대로 저렇게 놔둔다고 합니다. 제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명절 때 조카들 내려오면은 예, 경운기 타고 이제 시골길 드라이브도 한번 쫙 했습니다. 요즘은 뭐 명절 차례 안 지내는 사람들이 60% 가까이 된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부 여행을 다니죠. 여기 공원에도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주차장이 넓은데도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. 핑크뮬리 저게 아프리카에서 왔죠. 외래종인데 저게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주변 논밭으로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. 한 10년 뒤에쯤에는 우리나라 가을이 되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핑크뮬리로 농가밭이 빨갛게 그렇게 물들 것 같습니다. 사냥은 옛날 모습의 그대로를 하고 있는데 시골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텅텅 비어있어서 추석 분위기가 너무 쓸쓸합니다.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추석 황금 연휴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